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어떤 분이 이 급박하게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허니님, 제 IP를 친구한테 뺏겼습니다. 저 이제 뭐 해킹 당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IP를 뺏기면은 내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내 IP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된다면은 내 컴퓨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제 영상 특성상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과연 IP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초에 이미 토르 브라우저나 뭐 IP, VPN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뭐 우리 집에, 응? 내 컴퓨터에 IP가 할당될 때까지 뭐 IP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할당해주고 뭐 우리 집 나에게 오게 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혹시 IP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IP가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뭐 이런 거보다 IP를 누군가에게 노출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저번 IP 영상에서 제가 이 IP는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나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번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의 IP가 만약에 이 V4 버전이라면은 이 32비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4바이트의 크기다. 그래서 이 빵빵빵빵부터 255255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한번 뭐 지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비트 나오고 뭐 바이트 나오니까 조금 유식해 보이죠. IP가 이 V4 버전이 있었다가 이제 IP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IP 개수가 약 43억 개가 조금 안 되는데, 게이머들한테는 익숙한 숫자죠. 바람의 나라 풀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IP의 숫자가 모자라게 되면서 이 V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도 생긴 IP가 있다는 거죠. IPv6와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커뮤니티 같은 곳에 글을 썼다면은 IP의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전부 다 공개하는 곳은 아마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앞에 두 바이트를 보여주고 뭐 뒤에는 뭐 X 이렇게 쳐놓게 되는 거죠. 사실 앞에 숫자 몇 자리가 공개됐다고 해서 뭐 엄청난 정보가 공개된 거는 아니지만은 너네 신분증 앞자리 몇 자리 공개했으니까 까불지 마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어떤 우연한 기회로 나의 전체 IP가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IP 주소가 노출이 됐다고 해서 뭐 당장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뭐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웹사이트들은 IP를 강제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웹사이트라도 만약에 운영 중이라면은 IP를 필수적으로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www.naver.com, www.다음.net 이런 영어로 된 주소들이 사실 IP, 이 숫자로 하면은 안 이뻐 보이니까 이 영어로 바꾼 건데, 이 커맨드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코멘트 창 있죠? 이 창에다가 www.naver.com 이 주소에다가 핑을 보내보게 된다면은 바로 IP가 뜨게 되죠. 여기 뭐 125 뭐 머시기라고 뜨는데, 그래서 이 숫자를 웹 브라우저에 그대로 치기만 해도 네이버가 들어가집니다. 만약 IP가 노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주 큰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면은 뭐 얘네들은 뭐 진작 해킹 당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대기업, 뭐 회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보안 장치를 추가로 더 했겠지만은 뭐 일반인들, 여러분들의 IP도 사실 뭐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IP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뛰어난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고작 해볼 수 있는 거는 내 IP를 웹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에다가 IP 뭐 트래커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이 IP 트래커 웹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IP를 입력했을 때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는지 간단히 보게 되자면은 제 IP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제 IP 부분은 가리고요. 제 IP를 한번 이 웹사이트에 입력을 해봤는데 나오는 정보들이 뭐 아시아에 산다, 뭐 한국에 산다, 서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예측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어디 회사 거를 쓰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일몰, 일출 시간도 나오고요. 뛰어난 해커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마 한계일 거예요. 그래도 나에 대한 정보기는 하지만 뭐 엄청난 정보까지는 아니죠. 경기도 이천에 뭐 일출, 일몰 시간을 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 어느 정도의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IP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게 해당 IP에 대한 이 포트 스캐닝 작업일 거예요. 만약에 IP가 주소라면은 해당 주소에 직접 찾아가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약 6만 5천 개가 넘는 출입구들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요청들을 여러분과 주고받을 텐데 컴퓨터는 각각의 다른 요청들에 대해서 다르게 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운영을 한다면은 접속하는 유저로부터 여러 요청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와 관련된 문은 80번 문이에요. 이 HTTP 관련 요청들이 여러분의 IP 주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아! 이 요청은 이 80번 문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80번 문 앞에 이 데몬이라는 애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이 방장이 방을 만들고 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맵을 나누어 주게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방장한테 이 들어온 사람들이 요청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는 6112번 문을 이용합니다. 방장이 6112번 문을 열어 놓으면은 이제 방에 입장한 사람들이 IP에 접근을 해서 6112번째 문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또 데몬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맵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IP 주소가 있다면은 그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약 6만 5천 개가 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포트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많은 포트 중에 몇몇 포트는 이미 사용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구글에다가 뭐 리스트 오브 포트 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예약된 이 포트 번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포트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먼저 사용하겠다고 침을 뱉어놓은 거예요. 여기 HTTP 관련된 포트 80번 포트도 있고요. 뭐 파일을 주고받는 20번, 21번 포트 그리고 여기 HTTPS 포트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6만 5천 개의 포트 문들이 있다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얘네들이 침을 뱉어놨다. 그래서 각 IP에 접근을 하면은 이 6만 5천 개가 넘는 이 문 이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각각의 문에는 데몬이라는 애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희님 뭐 데몬이요? 그거 뭐 악마 아닌가요? 하실 텐데 예전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데몬이라는 애가 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뭐 그걸 따서 뭐 컴공들이 이름을 뭐 데몬이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 데몬들이 그 각각의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을 받고 처리해주는 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서버가 신이 되는 거고 이 유저들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IP에는 6만 5천 개가 넘는 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각의 포트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IP를 얻으면은 일단 그 IP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포트를 스캐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야 혹시 너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 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6112번 포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 포트를 열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취약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 6112번 포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준비한 스타크래프트의 취약점을 찔러 넣게 되면은 그대로 해당 IP 이 컴퓨터의 고난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P가 노출됐을 때 위험하냐? 의 관건은 IP 주소를 알고 이 IP가 현재 열어놓은 포트들 중에 내가 아는 포트 번호가 있고 그 포트 번호와 관련을 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제 해커들이 어떤 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누가 나의 IP를 안다고 해서 뭐 바로 해킹을 당할 확률은 낮고요.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라 그 포트가 열려 있고 이 해커가 해당 포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 있을 시에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요즘 백신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IP에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나 확인하기 위해 포트 스캐닝만 날라와도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백신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P를 안다고 해도 그마저도 녹록치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내 IP를 안다고 해도 뭐 사실상 뭐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일몰일출 정도의 정보를 제외하면은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더블체크를 하기 위해 제가 보안 전문가를 하나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팀원 쫑 개발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팀원 쫑 개발자 데리고 왔죠.
제가 IP도 IP지만은 어떤 포트가 열려있고 공격자가 해당 포트와 관련된 이 취약점이 있어야만 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포트를 열고 있다는 게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트를 열고 있는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버그가 있다면은 해커가 이상한 데이터를 막 보내서 그 버그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해커가 보낸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 컴퓨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트가 열려있고 해커가 그 취약점을 알고 있다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러한 뭐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정말 최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혹시 2017년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윈도우즈 자체에서도 열고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진짜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져서 국내에서도 어떤 기업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거의 파산되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죠. 저 CGV 화면도 랜섬웨어가 떠져 있는 걸 보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정말 심각한 일이었죠. 그러면은 현재 IP에 열려있는 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TCP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TCP뷰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윈도우 10 하나를 가져왔고 여기 TCP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어요. 현재 내 IP와 관련된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포트를 열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현재 열려있는 포트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커넥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TCP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야, 이 보기만 해도 보안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프로세스란에 현재 내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포트 번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스테이트 이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면은 이 리스닝이라는 게 있고 이 에스타블리시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른가요? 네,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 컴퓨터가 열고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Established는 현재 연결이 성립되어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 IP와 관련된 제 컴퓨터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여기 익숙한 프로그램도 보여요. 이 베라포트나 뭐 애니사인 뭐 이런 거 익숙한 프로그램들이죠. 얘네도 이제 포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애니사인이라는 애는 뭐 31,027포트, 26포트 뭐 1,531포트 여러 개의 포트를 열어놓고 이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켜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끄기 전까지 현재 뭐 애니사인 같은 경우 1,531번, 1,530번 포트 두 개를 열고 데이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얘네 제가 저번에 뭐 등본 떼려고 받은 프로그램인데 등본을 안 떼도 계속 실행이 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뭐 베라포트, 애니사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결제하실 때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강제로 까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내가 결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계속 이렇게 포트를 열고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회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좀 정확히 몰라서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포트를 계속 열어두는 것 이것은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베라포트와 관련된 취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IP 접근을 해가지고 이 16,105번 포트 이제 문에 뚝뚝뚝 두드린 다음에 그러면 이 베라포트 대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베라포트에 관련된 취약점을 알고 있다면은 그 취약점을 찔러 넣으면은 그럼 내 컴퓨터에 그 제어 권한을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라포트가 포트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해커가 베라포트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 있다면은 제 컴퓨터가 좀비 PC가 되거나 혹은 랜섬웨어가 깔리는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얘네가 이제 뭐 액티브엑스 대신 뭐 나온 뭐 .exe 같은 파일들인데 이 시스템이 켜지면은 뭐 자동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뭐 포트들을 열어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하네요. 실제로 베라포트가 2018년도 말에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보고된 바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포트를 열고 있는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제 윈도우 OS와 관련된 뭐 프린터나 근데 유독 베라포트나 애니사인 얘네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자면은
이 단도 진입적으로 물어볼게요. IP 주소를 노출당하면은 위험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분명히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뭐 흔히 사용되는 공격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노출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보안의 일가견이 있는 이 개발자 쫑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의 IP가 남한테 노출이 되었을 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단순 IP 노출만으로 나의 컴퓨터의 모든 조종 권한을 뺏길 수가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의 IP가 노출이 되어도 뭐 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낮다입니다. 감사합니다.